안녕하세요. 롤링스톤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디스트 차현이랍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은 제가 직접 다 만드는 음악이다 보니까 제 취향을 약간 저격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들을 때도 좋고, 직접 부를 때도 좋고, 뭐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도 재밌고 하니까 더 저를 다른 음악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. 원래 사실 음악이라는 꿈을 가지기 전에는 약간 소설 작가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뭔가 스토리를 담고 그거를 되게 표현해내고 그거를 뭔가 글로써 하는 방식이 되게 멋있기도 하고 저도 해보고 싶고 제 그런 소설도 저도 좋아하기도 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직 있습니다. 아니, 꾸준히 써보고는 있는데 다음날 이제 이불킥을 좀 하는 저는 좀 사람 대 사람의 얘기에 관한 거를 쓰는 걸 좋아하고 뭐 전에 읽을 때도 그런 책을 읽었었고 뭔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람 간의 그런 거가 소통 같은 거 그런 게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곧 발매 예정인 싱글은요. 아마 제 노래를 이전부터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는 분이면은 아마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새로운 무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.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스스로 처음 해보는 그런 무드의 음악이기도 하고 해서 저한테도 큰 도전이고 해서 기대가 되게 많이 돼요. 사실 원래도 되게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음악은 듣고 어떤 음악은 안 좋아하고 이런 거 없이 되게 이것저것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근데 그중에서도 되게 약간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던 장르라서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다 하다가 기회가 돼서 좋은 분들과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저는 사실 놀이동산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. 놀이동산을 옛날에 어렸을 때 한번 가보고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. 음악을 만들면서 뭐제 주위에 많은 음악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든 많이들 해주시는 말씀이 100% 만족하는 곡은 없다.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연연해서 뭔가 하나에만 빠져있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. 실제로 그게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고. 근데 제 뭔가 커리어적인 목표는 제 마음에 100% 드는 앨범을 만들고 싶어요. 그런 노래 하나 말고 정규 앨범 수십 곡이 담겨 있는 100% 마음에 드는 제 앨범을 만들고 싶어요. 노래부터 시작해서 믹싱이나 앨범 아트마저 전부 다제 마음에 완벽히 드는 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. 일단 너무 편안한 분위기로 계속 진행돼서 제가 처음에 또 얼어 있다가 이제 지금 와선 또좀 약간 괜찮아졌는데 이제 너무 좋은 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좋은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하고 나중에 또 좋은 음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